2011년도에는 네.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저희 남편 지금 같이 오셨는데 네. 남편하고 어르신들 목욕 네. 장애인들 아.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네. 매일 한 10년을 우리 남편이랑 이제 목욕을 환자들 시켜주러 집집마다 찾아다녔을 때 네. 이제 시티에서 초청해서 예. 제가 와서 이제 노인들의 목욕 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하면서도 이제 우리 남편이랑 기도하기를 네. 여보 우리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욕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 없는 섬이나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외딴 분지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우리가 네. 칼갈이 같은 이런 선교를 해서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좋지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가려면 그 시골 가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뭐가 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45인승 큰 대형 버스를 하나 달라고 네. 그게 이제 집을 캠핑카를 만들어서 네. 버스를요? 이제, 네 버스를 가면 되니까 그래서 10년을 기도하니까 네.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나왔을 때 기도 제목 내세요. 그래서 네. 아 저는 버스 한 대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섬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갔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꼭 다시 한번 나오세요 아, 해서 네.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야, 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예, 정말. 네. 아쉽게도 MC가 바뀌었어요. 네네. 아, 괜찮으세요? 네, 미남들하고 하니 너무 좋네요. 하지만 희한하게 좀 더 네. 시원해졌습니다. 시도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예예예, 예, 너무 야, 좋습니다. 보통 1, 2년 하는 것도 힘든데 아유. 10년이나 하시고 네. 또 생각을 전환하셔서 서울에서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지방 오지를 돌아다니자. 장애인 목욕 봉사를 십몇 년 다녔었거든요. 네, 물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건 와 이거는 칼갈이 선교는 정말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칼갈이 선교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네 저희들이 제가 저기 담당 이제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 목사하고 있을 때 네. 이제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토요일 되면 전도를 하려고 네. 이렇게 칼을 갈아주면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네네. 주일학교 담당 이제 교육자 하면서 보고 그럼 진짜 칼 갈아요 이러시면서 네. 칼 갈아주시면서 예, 전도하시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여보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하는 법도 있다 우리가 다음에 시골에 섬마을 전도 가면 네. 이걸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달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보고 저희 남편이 이제 고향이 거제도이기 때문에 예, 시골 아버님한테 칼 가는 거를 네. 이제 배워서 손재주가 이제 있으셔가지고 눈썰미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청계천을 찾아다니면서 네. 이제 칼갈이 기계를 이제 찾아봤어요. 장비를 준비하셨네요. 예. 근데 이렇게 일반 시장에서 칼 갈아드립니다 하는 할아버지들은 칼 갈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라인드 같은 거 조그마한 걸 가지고 네네. 칼밖에 갈지 못하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는 이제 청계천을 막 다니면서 이제 기계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목공소에서 나무 자르고 정리할 때 쓰는 그런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예. 이거를 칼갈이의 접목 네. 지금 같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주신 거죠 예, 저희 예. 남편에게 예. 그래서 칼만 가는 게 아니라 칼도 갈아드리고 가위랑 네. 나시랑 와, 도끼랑 야. 이렇게 시골에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를 네. 다 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유용하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버스를 캠핑카로 만들어서 이제 안에 목욕시설도 만들고 아이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이발도 잘하고 아유, 저는 또 이제 있어. 간호사가 직업이기 때문에 원래가 아. 의료 선교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칼도 갈고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섬마을을 찾아다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칼갈이 선교인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머리도 쳐드리고 이제 간호도 해드리고 어르신들 필요들을 다 해드렸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저희들 이제 자비량 선교사다 보니 무료로 다 이제 해드리니까 막 한 바퀴 수식을 막 가져오고 막 제주도 갔더니만 한 3개월 갔는데
막 이렇게 귤 따는 박스에다 한 박스씩을 담아 오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마셔서 갈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주변에 네. 청년이나 손재주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시니까. 네네. 궁금해요. 제가 이제 칼을 가져왔어요. 뭐 보고 네. 어떻게 전해? 아유 칼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네네. 저희 남편은 네. 이제 열심히 칼을 갈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칼 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네네. 그 말회관에 다 이제 앉아 있어요. 할머니들이 한 10명 정도.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할머니들에게 이제 복음을 혈압을 살살 체크해드리면서 분업화 하신구나. 예예예. 예, 예. 이제 네. 오시는 거 있어요. 아. 그 할머니들을 살살 접근하면 할머니들이 마음의 문을 너무 잘 여는 거예요. 아. 그냥 복음만 전하면 안 되는데 본인의 필요들을 채우러 칼을 가러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다려야 되니까 네. 찾아가려면 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마음의 문을 잘 여셔서 지금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 네네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 전화해 보면 그 목사님들이 아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모습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정말로 이것만큼 좋은 전도법이 없다라고 목회자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는 이렇게 쓸 때마다 너무 잘 들기 때문에 기다리시겠다. 이 고마움이 6개월 예, 예. 지나고 그러면 기다리시겠어. 그래서 왜 안 오냐고 네. 또 막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하세요. 우리를 불러달라고. 우리는 스스로 오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전화 와서 불러주면 저희들이 가서 칼을 갈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이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야 멋지다. 지혜롭다. 네. 야 진짜 지혜네요. 예예. 4번 5번 간 교회 도 있는데 네. 경상북도의 어느 교회는 정말로 처음에 갔을 때는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아, 얼굴도 안 보고 교인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갔다 왔는데 오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서로 막 사이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충만한 모습이 그 작은 칼갈이 하나에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목회자도 다운돼 있고 모두가 교인들도 지쳐 있고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영상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데 이 칼갈이가 다시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저희 장로님하고 저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에요. 아유,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전국구를 다니고 이제 외국에까지. 네. 야, 외국에까지요? 네. 해외 가시나요?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아, 그 장비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장비를 두 대를 기증을 해드렸습니다. 우간다에? 아, 네. 네. 저희 남편 혼자만 칼을 가니까 이게 평생을 가도 한 교회도 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섬마을들을. 네.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의 제자를 세우려고 지금 어제까지 23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야, 기술 전수도. 네, 기술 전수도. 예, 누가 이제 그 칼갈이 기계 하나 사는데 5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누가 점검을 기증해 주시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학예자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 손재주가 좀 있는 목사님들이 전도가 너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 되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칼갈이 기계를 갖다 놓고 무료로 칼 갈아드립니다 하고 이장님이 이제 방송을 해요. 네. 오늘 한기 나는 빨간 버서 성령의 금 큰 버서가 와서 칼 갈아드립니다 이러면 어디서 나오시는지 한 100m를 줄을 쫙 서시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우리 혼자 할 건 아니다. 한 100명의 제자를 좀 세워서 전국구에 옛날에 칼 갈아드립니다 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다 돌아가 버리시고 돈이 있어도 칼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이제 그 기술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기계도 기증해드리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23명까지 세웠는데 이제 앞으로 한 100명 이상을 전국구에 다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일 것 같아요. 요즘에 뭐 K-POP, 네. K-FOOD, 야 K-칼갈이네요. 네네. 해외까지 K-칼갈이 전도가 됐어요. 말이 멋있다. 성령의 검 갈아드립니다. 네. 야 네. 성령의 검. 네. 야 멋지네요. 믿음의 우리... 방패 갈아드립니다. 구원의 투구 갈아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맞아요. 야 코로나 이후 신앙이 너무 다운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칼을 갈면서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만 우리나라가 제주도는 지금 보급률이 한 2% 3%도 안 된다. 네. 바로 이곳이 선교지다. 왜 사람들이 외국에만 많이 나가느냐 그러면서 제주도 분들이 우리가 가면 아이고 육지 것들이 왔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네.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칼 갈아드립니다 하면 칼 살살 갈아드리면 네.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한 동네 한 교회 가면 한 3일씩은 저희들이 계속 칼을 갈아드려요. 그럼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다음에 전화해보면 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 보고 네. 이게 바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전도법이구나 네. 하고 지금 열심히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목사님 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저희 네. 남편이 오늘 나와서 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인데 네. 제가 대신 한 명 먹으라고 그래서 네. 아, 또 남편을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